기분 좋게 처갓집 장인 장모님 댁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가는 중이에요. 길이 좁아요. 길이 좁은데 여기서 좌회전합니다. K5래요. K5. 좌회전하다가 어이구 흔들렸어요. 뭘까요? 흔들렸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 차요. 이 차 여기 돌다가 여기에 긁힌 거예요. 트럭이 딱 모서리에 있었어요. 여기. 내 차는 아이고 여기를 그냥 찌익 긁혔어요. 100대 0이래요. 책임 못 진대요. 어떻습니까? 저 골목 모서리로 차를 딱 세워두면은. 자 여기서요 뭐라 그러는지 보시겠습니다. 신형 K5 갖고 처갓집에 다녀오다가 불법 출시된 포터와 부딪혔습니다. 포터 차주분은 나는 뭐 흠집도 나지 않았고 하여튼 난 보험 처리 못해줘. 우리 보험사는 불법 주차이긴 하지만 어쨌든 가만히 있는 차를 내가 들이받았다. 90대 10이다. 수리비용 100만원 이하로 나왔다. 소송비용도 들어간다. 자처 처리하라. 자처 처리했어요. 이때 우리 보험사는 그냥 이대로 끝내자 그러는 거예요. 자차 처리로 사건 처리만 하고 그냥 끝내자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과실비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딱 이렇게 세워놨어요. 여기. 그래서 이렇게 돌다가 붙인 거예요. 물론 운전을 조금 크게 돌아서 안 되면 좀 왔다 갔다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는 좀 운전 미숙이긴 하지만 불박차가 100% 책임이다라는 의견이 19%, 그 다음에 불박차 10%가 17%, 불박차 80%라는 의견이 40%, 불박차 70%라는 의견이 24%. 저는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길모퉁이는 회전을 매우 힘들게 하잖아요. 길모퉁이 5m 이내에는 주차를 하면 안 돼요. 다른 건 10m입니다. 횡단보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이런 데서 10m예요. 근데 교차로, 길모퉁이 이런 데는 5m예요. 같이 보시죠. 교차로, 횡단보도, 철길 건널목, 그다음에 보도 이런 데는 안 되죠? 그 다음에 교차로의 가장자리와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길모퉁이로부터 5m 이내는 차를 세우면 안 돼요. 그리고 안전지대, 버스 정류장, 그 다음에 횡단보도 10m, 이런 데는 다 10m예요. 그런데 교차로와 도로의 모퉁이, 여기는 5m는 세우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회전이 안 돼요, 회전이. 딱 가로막혀갖고 20%는 돼야죠, 20%. 특히 밤이고요. 그런데 우리 보험사에서는 뭐 100만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자차 처리 끝내세요? 그럼 되나요? 우리 보험사가 자차 처리하더라도 상대에게 부상권 행사해야죠. 자 100만원 나왔어요. 20만원이에요 자차 보험금, 자차 자기 부담금. 우리 보험사가 80만원. 근데 그냥 끝내세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한문철 DP 때문에 인자는 보험사에서 부상권 행사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왜냐? 만약에 트럭 20%, 불박차 80%라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100만원 곱하기 20% 마이너스 20만원 이거로 빵. 우리 보험사는 구상금 청구해봤자 빵원이에요. 왜냐하면 요 내 거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험사가 이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상대 차 상대 과실이 한 뭐 30% 40% 된다면 국물이 남죠. 그러니까 우리 보험사에서 아유 뭐 해봤자 뭐 소송비용도 안 나오는데 뭐 우리 거 받을 것도 없는데 벌써부터 이제가 안 해요. 이걸 알고 안 움직이려고 그러네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포기하든가 내가 직접 트럭의 보험사 상대로 소송하든가. 이 경우 우리 보험사에다가 내가 돈 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내가 20만원, 우리 보험사 80만원, 우리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험사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보험사에 대해서 내가 돈 달라고 그럴 권리가 없어요. 내가 20만 내기로 했으니까. 남는 건 제3자예요. 내 잘못이 100%냐, 90%냐, 80%냐. 100%면 하나도 못 받는 거고요. 내 과실이 90%면 10만원 받아올 수 있는 거고요. 내 잘못 80, 상대가 20%면 20만원 받아올 수 있는 거고요. 따라서 이것은 자차보험 처리하셨으면요. 우리 보험사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습니다. 결국
포기하든가, 아니면은 내가 직접 트럭의 보험사들 상대로 소송하든가. 그리고요, 저거 그 당시에 사진이 있으면요, 신고하세요. 신고하면 이렇게 됩니다. 과태료 4만 원. 32조죠? 32조. 20만 원 이하 과태료 처한다. 32조 해당될 때. 불법 주차. 사진에 의해서 인정된다. 또, 내 블랙박스에서 인정된다. 그러면은, 신고하세요. 범칙금이든 과태료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범칙금이든 과태료든 4만 원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8만 원입니다. 그걸 앞으로 12만 원으로 올리겠다 그러는데요. 그것도 안될것 같아요. 스쿨존에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사고가 그차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면 돼요. 민식이법 2를 만드는 거예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가 있을 때그 차들의 범칙금, 과태료를 8만 원에서 12만 원을 올리라는데, 그래갖고 안 되고, 지금 20만 원 이하거든요? 그거를, 특별법 만들면 되죠. 민식법 만들면 되죠. 과태료 조항 하나 만들면 돼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한다. 처음 걸렸을 때는 20만 원. 두 번째 걸렸을 때는, 처음에 얼마 할까요? 20만 원 할까요? 20만 원 할까요? 30만 원. 30만 원 하죠. 네. 처음에 30만 원. 두 번째 50만 원. 세 번째 100만 원. 그럼 누가 더 불법 주차 하겠습니까? 만약에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서로 안 보여 사고 났을 때, 그게 사고의 원인이 됐을 때, 그때는 운전자, 사고 난 운전자 민식이법으로 처벌하죠? 불법 주차 차도 거기도 민식이법에 벌금으로 처벌하는 거예요. 거기다 차를 세워놓은 사람은. 그 다음에 치료비 대주고 손해배상 해준 거, 그것의 절반은 불법 주차한 차에게 책임을 지우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누가 거기다 불법 주차하겠어요? 민식이법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불법 주차가 없어질 겁니다.